안녕하세요. 이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네타나뉴스에 올려진 책 리뷰, 조엘 펄먼의 내몸 내가 지키는 식생활 혁명이란 책에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강인선 척추염 부분,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번째 리뷰입니다. 고지방, 고단백으로 된 식사가 고지방, 고단백으로 된 식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고지방, 고단백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미국에 이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주요한 원인으로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꼽고 있습니다. 이 조엘 펄먼 박사는. 그렇다면 류마티즘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연식과 식물성 중심의 식사라면 도움이 될까? 웨인 대학의 의학부에서 실시한 임상 연구에 의하면 지방이 없는 식사를 한 관절염 환자분들 중 대부분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식사가 다시 제공되자 모든 참가자들에게서 병이 재발했다. 이에 연구자들은 고지방, 고단백으로 된 고지방, 고단백으로 된 미국식 식사가 류마티즘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은 자연식 위주 식습관, 그리고 식물성 중심의 식사, 그리고 식물성 중심의 식사. 이 미국의 그 웨인 대학의학부에 실시한 연구에 보면은 이 식물성 식사,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한 사람들은 결국 류마티스 관절 증상이 좋아지는 거고, 고지방 고단백으로 된 미국식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자연식 그리고 식물성 이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자연식, 그리고 식물성 위주. 자연식이란 건 제가 말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중에서 1번. 이 자연적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고지방, 고단백을 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엘 펄먼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식이요법에서 1번으로 놔두고 있는 게 일단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위주의 식단. 이것은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는다. 3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식이요법의 10가지 원칙 중에서 3번.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를, 채소를 위주로 먹는다. 이것이 결국 식물성 위주의 식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조엘 펄먼 의사 선생님이나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로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고 있는 저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나 결국 접점이 돼요. 맞아요. 일치가 되는 겁니다. 식이요법에서.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원칙 중에서 조엘 펄먼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웨인대학 의학부에서 실시한 연구, 저지방, 저단백으로 먹어야 되고 식물성 위주로 먹어야 된다는 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미국 사람들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피자, 막 스테이크 이런 식의 고지방, 고단백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미국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병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조엘 펄먼 박사는. 결국 제가 얘기하고 있는 1번, 3번의 류마티스 관절염 식이요법 원칙과 일치가 된다. 결국 동서양 어느 환자분이든 간에 이 1번, 3번 원칙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식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야채와 채소 위주로 먹고 고기를 적게 먹는다는 것,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